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가십시다. 여기 바른미래당이 물로 오셨습니다. 대통령 빼고 해볼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총선은 바른미래당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과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로서 그리고 정치인 손학규로서 의지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빼고 해볼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바른미래당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찾는 중도정당에 대한 국민적 염원, 제3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그 중심을 잡는 바른미래당에게 민심이 쏠릴 것입니다. 제3지대를 튼튼히 장악하기만 하면 총선은 바른미래당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나아갑시다. 다른 당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맙시다. 더군다나 당을 통째로 이끌고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안철수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저와 함께 가십시오. 이제 싸우지 말고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바른미래당으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의 모든 개혁 세력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여 대통합 개혁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여기 바른미래당이 블루오션입니다. 손학규와 안철수, 유승민이 함께 화합해서 앞장서는 다음 총선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함께할 것이고 청년을 비롯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모여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모두 모여 함께 간다고 다짐하고 실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확실히 이깁니다. 저 손학규가 저의 마지막 정치 생명을 바쳐서 바른미래당의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